오늘은 유전자는 변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유전자는 변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이제 생기를 받아서 변한다. 이제 그걸 들으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선택으로 변한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이 말은 도대체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 선택으로.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 유전자가 변한다면은,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운명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는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과학,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이 과학, 새로운 과학 이름이 뭐냐면, epigenetics. epigenetics. 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자, 여기 칠판에 제가 써보겠습니다. epigenetics. 네. genetics라는 것은 유전자학입니다. 유전자학.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 유전자학을 배웠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genetics예요. 근데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유전자학은 뭐예요? epigenetics. 제가 배운 제네틱스는 유전자는 안 변한다.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는 그 후에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제네틱스예요. 제네틱스. 자, 그런데 이 에피제네틱스는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태어나서 나고 난 뒤에도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강의를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또 이런저런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죠. 그렇죠? 또 유전자가 또 변할 수 있으니까 그 변질된 나쁜 유전자도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뉴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일단 태어나면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건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 건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유전자가 변해서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을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봤죠? 노란색 물질이 예, 어디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요? 잊어버리셨어요? 스위치에 예. 여러분 좀 IQ가 어떻게 되세요? 예. 그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동글동글한 특수 단백질 히스톤은 잊어버렸대. 그건 의사들도 히스톤이 뭔지 모르는 의사들 많아요. 그러나 스위치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스위치는 쉽잖아요. 그래서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붙어 있고 그 스위치에 무슨 물질? 무슨 색깔이더라? 노란색. 아, 그거는 기억하시는구나. 유치원 수준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억하세요. 그 노란색 물질 이름이 메틸기입니다. 메틸기. 메틸기. 메틸기는 과학자들이 이 메틸기의 구조, 메틸기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메틸기는 뭐냐면 탄소 원자 한 개, C가 탄소 원자죠. 수소 원자가 세 개 붙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OH가 붙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메틸 알코올이 돼. 네. 자, 그래서 메틸기입니다. 이 메틸기는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어. 전기를 띠고 있으면서 이 메틸기가 희한하게 어떻게 됩니까? 메틸기가 어디에 갖다 붙어? 스위치에. 이 메틸기라는 이 물질이 스위치가 어디에 스위치가 붙어 있는지 알까? 몰라요. 그런데 각 메틸기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네, 스위치 있는 곳을 꼭 아는 것처럼 네, 가서 탁 올라붙어요.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탁 꺼져. 네, 그러다가 암세포가 또 생겼어. 어디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켜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메틸기가 직장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직장 쪽으로 가요. T세포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직장이 어딘가 갈까요? T세포가? 어떻게 갈까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T세포란 게 그게 뭘 아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 특히 이 메틸기는 너무나 단순한 화학물질에 불과해. 요게 스위치가 어디 있는 줄을 안다니까. 여러분,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 근데 그 손자가 할머니한테 자랑한다고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 근데,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는 이제 쫙 가다가 좌회전도 하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오기로 하고, 근데 할머니는 여기 서 있는데, 이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할머니 쪽으로 쭉 가니까 할머니가, 하니까 손자가, 할머니, 안, 움직이지 마! 그랬어. 그랬더니, 이 장난감 자동차 어떻게 해요? 뱅그르르 할머니를 한 바퀴 돌아서 또 손자한테로 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야, 서울에는 장난감 자동차도 똑똑하대. 며칠기가 똑똑할까? 며칠기 보고 똑똑하다 그러면 누구 수준이야? 시골 할머니 수준이지.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이 며칠기가 어떻게 그 스위치가 있는 데를 알고 거기 가서 붙었다가 또 암세포가 생기면 또 떨어져. 그 떨어져야 될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도 다 아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며칠기가 참 똑똑하다 그러고 있어요. 자, 장난감 자동차가 똑똑한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누가 똑똑하기 때문이요? 손자가. 손자가 뭐를 보내고 있어요? 네, 전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파 신호가 안 보이니까 할머니는 자동차가 장난감이 똑똑한 거지. 지금 현대의학이 그 수준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 며칠기가 똑똑하게, 언제 암세포가 다시 생기고 다 죽였는지 며칠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신기하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왜 이렇게 되는지, 며칠기라는 것이 또는 유전자가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후성 유전자학이라는 이 새로운 과학이 reveals는 뭐냐면 나타내 보여준다.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How? 어떻게?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여기 choices you make. choices는 뭐예요? 선택. choice는 선택입니다. 근데 choices 하면 선택들. 여러분이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람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어떻게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예요, 요게. 당신의 유전자를 change,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한 사람, 한 인간이 선택하는 선택이 자기들의 각 사람들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야, 뭐라고? 뭐가? 뭐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 선택. 선택. 여러분, 여기 금방, 우리 준우 씨 올라왔죠? 네, 봉사자. 그럼 어디 잠깐 나간 모양이네? 지난 기회에 왔는데, 네.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이 맨 앞자리, 이 귀한 자리가 왜 비어 있는지 모르겠네.
맨 앞자리를 지유석이라고 그럽니다.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확실히 결과가 좋아요. 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뒤에 앉아 있으면, 뒷줄에 앉아 있으면 강의도 들으면서 혼자 생각을 할 자유가 많아요. 그런데 앞줄에 딱 앉으면 나는 내 혼자 내 생각은 안 하겠다. 나는 강의에만 집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듣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이제 강의를 점점 들어가면서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번 기회는 봉사자로 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줬어요. 왜 받아줬냐면, 지난 기가 거의 끝나갈 때는, 아까 우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노래할 때, 앞으로 나오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시기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어. 뉴 스타트로 오시기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 네. 이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미남 청년 윤준호가 무슨 선택을 했어요? 상당히 좀 이렇게 수줍은 편인 것 같아. 그런데도 어떻게? 나는 앞에 서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박사님하고 같이 할 거야. 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무선성을 띄고 뉴스타트를 하겠다? 적극성으로. 확실한 선택을 하고 적극적으로 뉴스타트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그렇죠.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현대 이 사실을 지금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데 각자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라고 발표한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야. 의학적으로 볼 때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사들 생각. 변한다는 것도 이건 놀라운 일인데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이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까지 와 있어요. 이게 부성 유전자는 결국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지. 선택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마음이란 것은 뭐 뜻이지. 그래서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말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 신세야, 이게 뭐냐? 이게 불치의 병이라는데 여러분 방금 여러분 우리 김성욱 씨, 캐나다에 사신 김성욱 씨, 가난 말기. 그래서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6개월 만에 죽는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뭘 발견했다? 뉴스타트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받도록 다 이제 짜주고 맞는 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뉴스타트를 하게 됐다. 아, 그랬더니 간 암수치, 그렇죠? 암수치가 1400에서 어떻게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간이식 안 해도 뭐예요? 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도 좋아졌다? 동시에?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소화 안 되던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떨어지고, 어쩌니까 우리 봉사장님 말대로, 발톱 무좀도 낫는 거 보니까, 내 암도 낫겠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간암, 이제, 맞는 간이 나타났으니까, 빨리, 헬리콥터 보낼 테니까 빨리 타고 오라. 고민. 이식을 받을까? 뉴스타트하고 지금 잘 낫고 있는데? 그래서, 결정을 못해서, 선택을 못해서, 야, 어떡하고, 어떡할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5분. 5분 이내 결정 안 하면 다음 사람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1분, 2분, 3분, 4분, 5분 할 때 뭐라 그랬다고? No. 그러고는 6개월 후에 완전히 간암이 났다는 진단을, 완치 진단을 받았다. 이거죠. 예. 선택. 여러분, 간 이식 받았다고 해서 간암이 낫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좀 더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간암 말기 환자가 남의 새 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간 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6개월, 1년 지나면, 그 새로 이식받은 간에 또 뭐예요? 간암이 생겨요. 왜? 뭐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원인이. 그렇죠. 그리고 그 환자의 몸 안에는 벌써 온 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새 간을 붙여놔도 결국 그 몸에 돌아다니던 암세포가, 간암세포가 그 새 간에 들어가서 또 암을 만들어요. 그리고, 간 이식을 하면, 여러분, 환자 본인의 T세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간에 가보고, 아, 이건 우리 간 아니야. T세포는 이것이 내 본래 내 건지 남의 건지 다 알아요. 그 남의 거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면 T세포가 어떻게 해요? T세포가 그 이식받은 새 간을 공격하게 되어있어요. 공격해서 파괴해버려요. 그럼 간이식 받으면 하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거부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3억짜리 간을 갖다 붙여놓고, 그런데 캐나다에서는요, 그 3억짜리가 공짜예요. 예. 네. 캐나다, 영국 그 의료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데 그건 한없이 기다려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거 못할 거야.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가나 그 사람들은 진득하게 쫙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 거부 반응 T 세포가 내 T 세포가 새로 붙여놓은 새 간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면 병원에서는 무슨 치료하게? 거부 반응을 치료합니다. 어떻게? 거부 반응을 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환자의 T세포예요. 그러면 거부 반응을, T세포가 거부 반응을 못하도록, 즉, 새로 붙여놓은 간을 파괴 못하도록 하려면 무슨 약을 줘야 돼? T세포 죽이는 약을 줘야 돼.
그럼 면역력이 어떻게 돼? 면역력이 툭 떨어져요. 그러면 금방 재발하는, 암은 재발합니다. 그리고 면역, 그 거부 반응을 치료하는 면역 억제제 치료가 아주 힘들어요. 부작용이 많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뉴 스타트를, 이식을 선택할 것이냐? 뉴 스타트를 선택할 것이냐? 왜? 강의를 충분히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이 길로 가면 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NO 하고 선택한 후에 깨끗이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이 마치 무슨 심리학 같은.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과 우리의 심리, 우리의 정신, 심리, 마음 상태, 이것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과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분리된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심리 면역학이라고 불러요. Psycho immunology. 네. 또 옛날에는 생물학하고 심리학은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리학하고 심리학은 같이 간다는 사실. 그래서 요즘은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코 바이올로지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정신 생물학, 사이코 바이올로지, 정신 면역학.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가능한.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잠깐 이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둘 다 유전자가, 모든 유전자가 꼭 같다는 말이에요. 그 태어날 때 유전자 꼭 같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생긴 것도 꼭 같고, 예. 그런데 얘들은 지금 7살인데 얘들이 달라요. 달라졌어. 얘는 아주 우울증에 걸려서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꺼져버렸어. 얘는 뭐예요? 씩씩해. 얘들이 왜 이렇게 달라져버렸냐? 그래서 유전자가 꼭 같은 일란성 쌍둥이. 즉 유전자가 꼭 같이 났을지라도 태어난 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변한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은 각자의 뭐다? 선택이야.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무슨 일이 얘들한테 벌어졌냐고 하면 얘들이 이제 지금 7살 막 됐는데 6살 때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로 아주 심하게 앓아가지고 근 2주를 얘들을 밥을 못 해주고 그래서 얘들이 고생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엄마는 결국 2주 후에 회복이 됐는데 회복된 후로부터 그 엄마가 아플 때부터 얘는 시름시름 우울증에 걸려서. 엔돌핀 유전자가 점점 꺼져. 얘는 유전자 안 꺼졌어요. 씩씩해. 선택이 달랐어요. 선택인데, 무엇의 선택? 뜻의 선택.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을까?
엄마가 회복되고 나서 얘는 엄마한테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밥도 안 해주고 그랬다. 우리 엄마는 진짜 몸살도 안 났는데 뭐예요? 꾀병으로 몸살 난 척 했다. 참 나쁜 생각이죠, 그렇죠? 그거를 무선적 생각이라고 불러? 부정적 생각. 엄마가 아팠던 것을 부정적으로, 엄마는 거짓말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밥해주기를 싫어했다. 나도 엄마가 밉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 아니지. 엄마는 얘 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얘는, 너 왜 그러니?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는 알아. 엄마가 뭐 깨병 부렸다고 생각하냐? 너 참 이상하다. 얘는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했고, 얘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뉴스타트에 와서도 이제 아까 그 김성욱 씨 같은 분 간암 환자가 이렇게 쭉 자기가 완전히 뉴스타트로 완치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를 보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꼭 그런 부정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뭐도 좋다? 운도 좋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유전자 의학자들은,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은, 각 환자들의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이게 무슨 꼭 철학 같아. 그렇죠. 심리학.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우리의 심리, 정신 상태와 우리 몸 상태를 분리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몸하고 마음은 연결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 자료를 찾으려고 찾아도 별게 안 나와. 그 당시에 제가 의과대학 생길 당시 1960년도예요. 60년도에는 요즘 말로 이런 학문은 없었어요. 없고 그저 어떤 그 의학자들 간에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을 것 같아라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 놓은 말이 psychosomatic medicine. 심신, 한국말로는 심신의학입니다. 그래서 심신의학 학회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증명해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와, 그렇구나, 맞구나 하는 그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 의과대학생들 사이코소마틱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 상태와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직결됐다는 이 사실이 이제 확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이코소마틱, 소마틱이라는 것은 이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소마틱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psychoimmunology, psychobiology. 예. 이렇게 해서 이제는 후성유전자 의학까지 나와서 우리의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선택. 선택은 무선적이에요. 정신적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적 선택이, 예.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최고의, 최첨단 의학. 현재 의학 중에 최첨단 의학은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에요. 자, 놀라운 거죠. 그렇죠. 선택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뜻을 품느냐도 그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시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이 내 자신의 선택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예. 네. 잘 선택하고. 그래서 항암할 것이냐, 뉴스타트 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뉴스타트 해도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항암 안 하려니까 뭐요? 금방 죽을 것 같고, 예. 이래서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박사님, 누가 어떤 분이 상담을 원합니다. 그러면 상담의 요점은 다 뭐예요? 갈등. 항암과 뉴스타트 사이에서 갈등.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 뉴스타트를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몇 명이 안 돼요. 예. 네.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상담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설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 받는 분들이 박사님 잘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잠은 뭐예요? 그래도 항암 맞아야지. 이렇게 돼서 이제 항암 치료 받고 또 받고 하다가 완전히 재발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항암 치료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떡이 돼가지고 이제 겨드러온다고요 하시겠죠. 그럼 어떤 때는 얄밉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들의 결국 그렇게 해서 아 항암하니까 이게 여러분 암이 완치가 되려면 나의 면역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면역력이 강해지면 돼.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렇죠? 유전자가 켜지려면 뭘 받으면 돼?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으려면 뭐예요? 뉴 스타트를 하면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기라는 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값을 못 받잖아요. 예. 항암제는 여러분 T세포가 자가 생산해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약값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약은 최고의 항암제는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있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서 그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돼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거는 무엇이 하는 거예요? 생기. 생기는 이상국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못 받아. 그러니까 밥값밖에 못 받지. 그렇잖아요. 이거 뭐,
뭐 밥값, 뭐 방값, 그거야. 이래가지고 돈 내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돈 안 돼요. 예. 네. 이거요. 다 여러분 선배님들이 다 여기서 놀라운 치유를 받고 그런 분들이 아 요즘 센터가 힘든 이제 강의를 맨날 들을 거 아니에요. 아 요즘 힘들구나. 그러면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도움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숫자를 가지고도 지금 힘들게 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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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저도 감사하고 야 이거 이제 문 닫아야 되나? 그러고 있으면 또 도움이 와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을 했으니까 또 도움이 더 올지 몰라요. 네.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돈 되려면요 저쪽 구석에 그 뭐예요 그 가게를 하나 차리면 돼. 예, 몸에 좋다는 거, 도매금으로 사서, 어떻게, 예, 소매로 팔고, 이번 278기는, 특별 DC가 있습니다. 뭐, 이래서 하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왜? 그런 거 팔면, 여러분들이 생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 이거 먹으면 좋구나. 이게 이상구 박사가 추천하는 거고. 저는 그런 거 추천해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자신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면 벌써, 예. 네. 수백억 부자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막 붙어요. 어떤 사람들이. 박사님, 우리가 다 이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뭐, 율무에다가, 뭐, 현미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응? 그래서, 여기에 박사님이, 추천의 말씀 한마디만 그 사진하고 우리 박스에다가 올려주시면 총 수익금의 4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이 뭐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건에 나가는 거 본 일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명성을, 정말, 그, 진선미, 그 사랑, 그렇죠. 그 진리로부터 받는.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뭐 그런 데 사진 나가고 뭐 그래서 하면,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제 강의 들으면서 무슨 생각 하실까? 박사님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뭐, 근데, 여러분, 참,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의미, 뜻이 중요합니다. 뜻. 자,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 조건반사라는 거 아시죠? 조건반사. 예, 조건반사. 예.
러시아의 유명한 학자,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조건반사에 대한 연구를 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조건반사라는 게 뭐냐면, 개를 이제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이. 개를 데려다 놓고, 개 눈앞에서 종을 땡땡땡 쳐요. 개가 관심이 있을까요? 왜 우리 주인님이 자꾸 종을 쳤었냐? 그렇죠. 왜? 개한테는 이 종소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뜻이 없다고.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뜻이 없을 때는 이 개는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아, 이거 자꾸 시끄럽게 왜 자꾸 종을 쳤어? 이러지.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부터 땡땡땡 쳐놓고 어떻게 맛있는 간식을 탁 줘. 또 좀 있다가 뭐예요? 땡땡땡 치고 또 맛있는 간식을 탁 줘. 그 개가 뭐를 잡아요? 감을 잡아요, 감. 감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종소리에 뜻이 있다. 그 뜻을 느끼기 시작해. 아, 종을 친다는 것은 우리 주인님이 내가 너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뜻이구나. 걔는 그거 이제 금방 알아차려. 그래서 우리 손 할 때 하잖아요. 손하고 손 탁 주면 어떻게? 예. 네. 맛있는 걸 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개도 그 훈련시킬 때 손하고 이제 손 주면 맛있는 거 주니까 간식 없이도 손 하면 손 주고 나서 어떻게? 막 맛있는 거 줄 줄 알고 막 이렇게 그게 뭐예요? 침이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그게 조건반사라는 거예요. 그 조건반사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종 또 치고 또 맛있는 거 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아, 우리 조인님이 나한테 맛있는 걸 준다는 신호구나. 이게 뜻이구나. 그러면서 침이 안 나오던 침이 생산되어야 한대요. 예,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엔돌핀. 옛날에는 종소리의 뜻을 몰랐을 때는 종 땡땡 치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제는, 아! 이제 우리 주인님이 맛있는 거 주겠구나. 그러면 꼬랑지 건드냐?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그래서 모든 그 관련이 있는, 간식하고 관련이 있는 유전자들은 다 켜집니다. 종소리만 듣고도. 그 종소리에 뭐가 생겼어? 뜻이 붙었어. 네. 뜻이 없을 때는 아무 반응 안 해. 아무 유전자도 반응을 안 해. 양양군 서면 논화리 625번지. 여러분한테는 아무 유전자도 켜지지 않죠? 왜? 아무 의미가 없어. 양양군 논화리, 서면 논화리, 아무 뜻이 없어. 근데 저한테는 양양군 서면 논화리 그러면 엔돌핀 나와요. 왜? 우리 집 사람이 거기서 살았다고. 근데 우리 집 사람 몰랐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의미 없으면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유전자는 정말로 의미에 반응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에 아무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봐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유전자 꺼지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밥 먹어도 뭐예요? 뭐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왜 모든 유전자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유전자 다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어떤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4일째는 이제 개가 딱 들어오면 종 안 쳐도 자꾸 뭐를 봐요? 종을 자꾸 쳐다봐. 지가 쳐다보면서 종만 보면 뭐예요? 종소리가 안 들려도 종만 보면 어떻게 꼬랑지가 흔들려. 그리고 침이 질질 나와 안 나와. 이런 거를 조건만 살아. 이제 종을 땡땡 구태여 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종을 보면 간식을 주는 그 뜻이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종 이제는 땡땡 소리를 안 내도 조건만 살아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제 다섯째 되는 날 파블로 박사가 개를 또 데리고 왔어. 개는 이제 뭐 종 치는 거 이런 거 생략하시고 맛있는 거 주세요. 그래서 이미 종 치기 전부터 뭐예요? 예. 네. 아, 실험실에 갈 때마다 이제 꼬리 막 흔들고 엔돌핀 막 나와. 유전자가 막 켜져. 예. 왜? 거기만 가면 간식, 맛있는 간식을 줄 테니까. 그래서 파블로 박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을 들고 땡땡땡 쳤어요. 치니까 걔는 막, 하하하, 좋아 죽는 거야. 그런데 종을 탁 놓고 간식을 줄 차례인데 안 주고 어떻게? 도로 내보내버렸어. 개가 어떻게 됐게? 억장이 무너졌어요. 유전자가 다 켜진 유전자가 어떻게? 다 꺼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신 아시겠죠? 이 배신 당했다고 하는 것처럼.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게 특히 배신은 어떤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만큼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어. 그럼 유전자도 상처를 받아요. 유전자가 왜 배신을 당했는데 왜 유전자가 상처를 받는지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개가 어떻게 하게? 꼬랑지를 막 흔들까요? 흔들고 싶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꼬랑지가 막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흔들똥? 말똥. 이걸 뭐라 그래요? 반신? 반의. 반은 신뢰하고 반은 의심하고 유전자가 켜질 똥 말 똥
여러분, 우리의 정신 상태와 이렇게 유전자는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직결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유전자는 뜻에 반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땡 치니까, 그래서 걔는 혹시나 하고 호랑지를 흔들랑 말랑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안 줘. 또 안 주고 또 쫓겨났어. 그 다음날 걔를 다시 데리고 왔어. 파블로 박사가 땡땡땡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게? 파블로 박사, 그건 걔는 꼬랑지를 안 흔들어. 3일째는. 근데 파블로 박사 총을 들고 땡땡땡 하니까 걔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열받았어. 나를 갖고 놀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화가 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는 정말로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돼. 배신을 당하고 나면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토가 뭐예요? 주장이. 이 세상에 믿을 놈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슬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 유전자 켜질 일이 없어요. 이게 이제 불행의 시초야. 유전자가 켜져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고 해야 내가 좀 행복하지. 근데 이제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뭔가, 아, 이게 의미가 있어. 이거는 오라.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신뢰, 믿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붙잡고 어떻게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럴 때 이것을 전부 내가 아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나는 믿을 수가 있어야 뭐 하게 돼 있어. 믿을 수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지.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맞다. 그래서, 우리,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선택을 했을 때, 행동으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그 선택을 마음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그 선택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유전자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킨다. 그거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 들으면 의학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철학 같아. 여러분. 무슨 인문학 같이 의학하고는 다른 것. 근데 이게 인문학과 의학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인문학이란 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유전자에 직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 몸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선택을 그냥 마음으로만 선택하고, 마음으로만 강의 듣고, 타오른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강의 들으시고, 아, 스트레칭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알았다. 그래도 내일 스트레칭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어. 유전자의 변화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 속에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신뢰를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생겼다면, 마음속에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행동으로, 여러분의 식생활에도 그 선택을 옮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꼭 하세요. 운동. 하루에 다 열심히. 여기엔 아주 걷기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날씨 되게 더운 날은 저녁 식사 후에 나가서 이제 그러실 텐데, 아주, 길도 환하고 불이 다 켜져 있고, 공기는 뭐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꼭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야, 공기 좋다. 아, 정말, 속초 오기를 잘했다. 설악산 오기를 잘했다. 이야, 달이, 이제 보름달이구나. 이러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즐기시는 동안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놀라운 회복이라는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 이거는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대의학, 몸을 연구하는 현대의학이 드디어 뭐예요? 마음에 접근해서 마음과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선택을 하긴 했는데, 행동으로 선택 안 한 두 남녀가 있습니다. 유명한 두 남녀예요. 유명한 사람들. 한국 사람이면 이 두 남녀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은 선택을 했는데 행동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땠냐고 하면 둘 다 나중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렇죠.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마음뿐이래요. 그 행동을. 선택을 행동으로 해야 돼. 이 뉴 스타트도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선택하고 행동으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결국 달 보고 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시면 분명히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행동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 모두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후!